자, 최근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간밤에는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. 흐름 좀 짚어볼까요?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 이제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연준이 일단 6월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.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일단 뭐 예상치 수준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4%가 나왔고요.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왔고, 그리고 이제 전월비가 이제 0.1%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흐름 자체가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. 물론 이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물론 전월에 5.5%에서 5.3%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주거비라든가 뭐 중고차 이런 것들이 좀 한 달 만에 좀 크게 튀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어떤 품목들의 어떤 그 상승률의 둔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신뢰는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6월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결과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요. 일단 어쨌든 뭐 7월 이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6월 달에는 금리가 좀 동결될 가능성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만약 물가 상승률의 둔화 그리고 뭐 경기의 어떤 둔화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면 좀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어떤 가능성이 그렇게 좀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도 어제 미국 증시의 어떤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물가 상승률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요. 자,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6월 FOMC는 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고, 자 그런데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국가마다 이제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호주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1회 혹은 2회 정도의 이제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다시 이제 추가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. 결국에 그러니까 공급 대비 여전히 그 과잉 수요가 많고 또 근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영향으로 좀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연준 역시도 지금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당장 그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지금 일부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7월 달 그 이제 CME 패드워치를 보면은 이제 7월 달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60%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생각보다 좀 덜 둔화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이 CME 패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인상 확률 자체는 사실은 빈번하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점도표, 그러니까 금리 전망 점도표가 좀 드라마틱하게 상향 조정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좀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지금 수준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띌 거냐. 왜냐하면 지금 주가라든가 일부 주택 가격의 어떤 그 상승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겠냐는 쪽에 연준의 우려는 있을 것 같고요.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대 인플레이를 조금 더 억제시키기 위해서 스탠스 자체는 그러니까
금리는 동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점도표가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탠스 자체는 좀 매파적인 어떤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밤에 이제 6월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요. 금리상 점도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